1차 집성만으로 캄포 엔드그레인 보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한 번만 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엔드그레인 도마보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테를 마주보게 해서 좀 독특한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도마를 공구를 할 거예요. 공구를 할 건데 가격대는 20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300에 500이에요. 그리고 두께는 당연히 50T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도마 거치대는 별도 판매입니다. 도마가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는 2만 원입니다. 거치대가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도마만 필요하신 분은 또 도마만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만드는 영상을 찍은 거는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취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 이제 엔드그레인 도마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차 집성만으로 만들어지는 엔드그레인 도마를 한번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목만도 따로 판매를 합니다. 원목만 구매를 하셔서 만드시고 싶으신 분은 또뭐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원목을 주문을 하시면 돼요. 1차 집성만으로 도마를 만드는 큰 장점은 뭐냐면요. 나무에 원래 이 캄포라는 나무가 옹이가 좀 많습니다. 옹이가 좀 많은데 1차 집성만으로 엔드그레인 도마를 만들기 때문에 그 옹이를 피해서 바로바로 잘라가지고 바로 집성을 하기 때문에 위아래 면이 실옹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뽑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창기 때이 캄포 도마를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캄포가 그때도 한참 인기였는데 캄포라는 원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살균력도 우수하고 정말 좋은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 있다면 캄포의 고유의 향입니다. 이향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음식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나니까 음식에서 캄포 향이 나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 사실 이 향을 제가 잡으려고 상당히 많이 좀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희 도마에서는 캄포 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납니다. 거의 향기가 안 나다시피 해요. 그 방법은 함침을 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침과 건조를 반복을 해서 아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다른 도마보다 아주 까다로워요. 살균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이 캄포 도마를 그래도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마 같은 경우에는 함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향이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향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받았을 때도 향기가 거의 나질 않지만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아예 나질 않습니다. 도마에 오일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손수법으로 오일을 그냥 바르기만 한다면 향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일은 사용을 하다 보면 빠져요. 그리고 손수법을 이용을 하면 겉에만 아주 미세하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침을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건 이제 저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향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받아보실 때에는 약간의 향기가 날 수도 있어요. 약간은 날 수도 있는데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 뭐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 뒤로는 나질 않아요. 제가 가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구를 하는데 이 패턴은 지금 이렇게 똑같이 뽑을 수는 없어요. 비슷하게는 나옵니다.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이 나이테가 서로 대칭이 되게끔 제가 또 신경을 써서 예쁘게 또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뭐 개수는 일단 20개만, 뭐 시작은 항상 20개입니다.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캄포나무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좀 주변이 되게 어수선해요. 원래 어수선했지만, 지금 이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제 공구를 다 옮기기 전에 영상을 촬영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이렇게 캄포 앤드그레인 도마를 공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취목을 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원목만 구입을 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원목도 따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이즈는 300에 500입니다. 가격은 20만 원이고요. 이 도마 거치대는 별도입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캄포 앤드그레인 도마 공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